온다는 얘기 없었는데? 저도 모르겠는데. 아, 온다는 얘기 없었는데? 우리 우주에서 무조건 그래서, 그래서 ACL은 어, 안 오는구나. 맞다, 안 오는구나. ACL 규정에는 없는데 그냥 네. 그 자리 잡고 앉으시죠. 남은데 앉으시죠. 아, 이 변호님. 아, 되게 불편한데? 서 있으니까. 복사기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. 야, 너는 나, 나한테 보고 다니고 막 기능 보시는 거야? 어? 나 깜짝 놀랐잖아. 지난 경기 다 하셨잖아. 친절한. 아, 안 하면, 안 하면 너는 뭐라 하실 것 같아. 야, 기시님도 안 보시냐? 말씀 안 하십시오. 아, 왜 져가지고 사람 부담되게 만드냐. 거기서 로테이션 해야 되는데. 아, 나 진짜 되게 부담되네. 두 팀이 지는 바람에. 아, 이겨줬어야 되는데, 다들. 혹시 그러면 그 두 경기 결과 때문에 좀 선발 명단이라는 게 조금 변화가 있는 것도 있나요? 아, 아니요. 지금 선수들이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. 우리 3주에 지금 7경기 하는데, 다섯 경기를 했는데 120분 뛰었죠. 결승전 뛰었죠. 바로 이제 경기하다 보니까 그 선수가 계속 뛰었거든. 다섯 경기를.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이것도 진짜 한일전인데 그래도 젊은 어린 선수를 전반전 한번 믿어보자. 뭐 이때 또 얘네들 또 검증 안 하고 또 기회 안 주면 언제 성장하냐. 그래서 전반전에 한번 보고 상황 보고 이제 바꾸려고. 그래도 처음 윤재훈이, 홍윤상이, 호재, 예, 준우 22세들 4명 뛰네. 그런 야유는 선수들한테도 하잖아. 팬들이 그렇죠. 우리 못하면 열심히 안 하면 우리한테도 야유하는 게 팬들이만 거리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심판이 안 좋았을 때 그때 야유하면 되지. 경기 중에 그렇잖아. 다른 뭐 팀들도 야유를 하니까. 하지만 모든 게 끝나고 이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좋은 날이 좋은 날이고 상을 받는데 난 그러면 안 된다고. 그거는 경기할 때 못 봤을 때 야유를 하는 거는 괜찮아. 그 서로 존중해 줘야지. 근데 그 몰수패 얘기가 이게 싹 들어가서 조금 한결 마음 놓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? 아니 아니 나는 몰수패 당할 거라고 생각 진짜 1도 안 했어. 근데 그게 1점 차이가 또 선수 사기도 있고 우리가 리그 몇 경기 나오면서 우리 FA컵 우승을 못하면 상황이 우리가 리그 2, 3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ACL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그런 거는 좀 민감할 수 있죠. 사실은 근데 그 주무 분은 좀 어떻게 좀 혼내셨어요. 어떠셨어요? 아니 안 혼내겠어요. 아, 뭐? 그냥 그 나는 그 어이 그달 경기장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써냈는데 이렇게 했는 거야 했더니 진짜야? 너 비응신 아니야? 근데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웠지? 그럼 나 같으면 죽을 것 같아. 아 참. 아 차라리 그렇게 오히려 욕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그러고 나서 계속적으로 숙소에서 일부러 얼굴 마주치려고 네. 숙소에서 생활하더라고. 아, 도망가지 열심히 않고. 한다. 도망가지 않고, 숙소 살았어. 그 이후로 계속 내 앞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, 그냥, 아싸리, 그냥 부딪히자 그랬나봐. 나하고. 그럼 그거에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는 더 말씀 안 했어요. 아, 안 했어요. 안 했어. 그러고 나서 이제, 언론에 났을 때, 축하한다. 네 목숨 건졌다. 이렇게 말했더니, 감사합니다. 아니 우라와 가서 이기고 왔는데 지금도 막 열정적으로 또 응원하잖아요. 좀 이런 분위기 홈에서 좀 뭐가 어떻게 좀 뭔가 분위기 반전을 좀 이뤄야 될 것 같은데 좀. 뭐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FA컵 우승한 게 어떤 작용을 할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정민이가 하더라고.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얘들이 좀 긴장감이 풀어질 수도 있고 의외로 어떤 부담이 없으니까 더 잘할 수도 있을 거고 두 가지인데. 홈이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요. 그래서 전반전에 그런 흐름을 보고 또 이런 애들이 들어가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분위기 자체는 어쨌든 뭐 우리 서포터도 많을 것 같은데 아직 안 봤는데 목소리가 막 크게 들리던데요. 많아요 지금? 우리보다 많죠? 아 저기요? 우라요?
아니, 한 800명 온다는 예? 아, 옆에 그럼 우라 옆에 해병대 딱 갖다 놓으면 한 2000명 될 것 같은데 빨간색 해병대 옆에 가 해병대 이쪽으로 빼야 될 것 같은데 우라 있으면 빨간색 입고 오면 나 800명 온다고 그러더라고 얘기로는 대단하다 근데 그날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대형으로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응원을 안 쉬어요 한 타임도 안 쉬더라고 끝날 때까지 그래서 내가 야 진짜 쟤네들은 대단하다 그러고 나서 그게 그런 것 같아 아까 얘기했던 맥락인데 끝나고 나서 이제 한 바퀴를 쫙 돌더라고요 이렇게 인사하고 관중들한테 선수들이 그러다 서포트 마지막에 서포터 앞에 딱 간 거야 가니까 야유하더라고 이렇게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경기 중에는 야유를 안 들어 계속 노래 부르고 응원하고 끝까지 하고 나서 끝날 때 한번 딱 야유하고 딱 헤어지더라고 그래서 야 문화 자체가 확실히 멋있다. 예전에 저 선수 때도 이제 가와사키 프론테레 갔을 때도 우리가 이제 이겼거든. 이겼는데 나오면서 우리 원정 버스 앞쪽에서 이제 팬들이 많으니까 쫙 서 있는 거예요. 근데 가는데 계속 박수 쳐줘. 나갈 때까지 원정 버스인데도 불구하고. 그래서 그때도 되게 감명 깊었거든. 오늘도 이 많은 우라와 팬들이 끝나고 선수들한테 야유하는 모습을 조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조용히 할 수 있게 장에서 포도 못하고 장이 가서 깨야 되는데 아유 참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흘러갈지 아, 그날 오랜만에 FA컵 때 왔잖아요 한 번은 두 번 오셨는데 한 번은 대표팀 다 정해놓고 오셨었고 한 번 이번에 딱 왔는데 홍윤상이 너무 몸이 좋은 거야 그 속으로 골 들었잖아요. 아싸, 홍현상이 혹시 그런 거 갔을 때 다 속으로. 어? 근데 거기는 안 뽑대. 아, 참, 올림픽에 뽑대. 거기서 좋은 선수라고 부딪혀봐야 빨리 성장을 하고. 달라요, 또. 그 올림픽하고 또 대대표팀. 아니, 그냥 와가지고 보고, 그랬던 것 같아. 여기서 기분이 되게 좋았고. 라카르 아그 기다려서 얘기를 했지만 나가면서 이제 차 타고 같이 이동을 밥 먹으러 했죠. 왜냐면은 코치들도 가족이 다 왔었기 때문에 선수도 가족이 다 왔었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하루 좋은 시간 보내고 내일 하루 쉬고 그다음 보자 하고 이제 헤어졌거든. 그러고 나서 이제 수고했어. 다음 스텝은 끝. 그게 딱 그렇고 그냥 밥 먹고 와인 한 잔 마시고 집에 가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제 다시 일상생활 다시 일상생활 우승한 것 같지도 않고요 다시 일상생활 다시 이번 우라 또 걱정해야 되고 동의 안 되면 걱정해야 되고 아니 그 우리를 해봤기 때문에 아까 이제 우리가 체조를 했었거든. 우리 11시 40분에 각자 나와가지고 좀 체조 좀 같이 하고 하면서 이제 운동에 한 바퀴 걸으면서 선수들하고. 야, 아무리 우승을 해도 울산바라 지니까 그걸 개욕먹는다고. K리그를 대표해서 나갔는데 지니까 팬들 봐라. 이 우승을 했지만 그게 더 무게감이 더 커지는 거다. 우리도 FA컵 우승을 했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, 팬들이 봤을 때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다. 그만큼. 이게 다 끝난 게 아니다. 그리고 한입적이고. 오늘 경기는 힘들어도 너희들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. 네, 끝나고 웃으면서 뵙겠습니다